나게 될 줄은 그 누가 알았던가요. 옛날에 옛날에 내가 울듯이 당신도 울고 있네요.
열차 시간 다
저희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원래 마지막 생이요 그게 리허설 때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있으니까 또 좀 나와보세요. 우선 첫 곡 당신도 울긴 당신도 울고 있네요. 네, 당신도 울고 있네요와 이 이등병의 편지를 들으시면서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당신도 울고 있네요를 1승 때 네 1승 때 너무 감격 저희가 나머지. 너무 엉엉 운 거를 네 생각하고 이 노래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우리는 교감에 성공한 겁니다. 일단 통했어, 통했어. 네 그리고 뭐야? 아 저는 고개 숙이면 돼. 괜찮아요. 마음껏 보세요. 약간 깡통처럼 찌그러져 있는. 아니 커튼 때문에 더 우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더 서러워. 아니 저희가 이게 원래 없었던 거예요. 리허설 때도 없었고 이런 걸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광호 약간... 얼굴이 너무 심한데요? 너무 흉물스러운데? 아니, 광호 얼굴은 안 슬퍼요 지금. 저거 지폐 접은 거 아니에요 저거? 대강... 안 슬퍼. 대강이 더 좋죠. 거의 이목구비가 없는데요 여기.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웃고 있어요. 야, 지금 보셨듯이 그때 당시 희노애락이 다 묻어나 있어요 저희. 그렇죠. 난 모르겠다. 어쨌든 이 부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 사실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사실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희가 나간다고 했을 때. 왜냐면 저희가 고등학생 때 이제 학교 보컬실에서 연습을 하면서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부의 명곡이었어요. 그 부의 명곡에 나오신 가수분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또 한번 어떻게 이렇게도 어떻게 편곡을 하지? 라는 신기한 생각을 가지면서 연습을 하면서 많이 봤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우리가 나간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너무 저희는 쇼크였죠.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나가게 된 프로그램에서 너무나 대선배님을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저희가 어떻게 실력으로 그 대선배님을 이겼겠어요. 정말 운도 좋았고 그리고 그 승리를 정말 저희가 노래를 잘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열심히 연습을 준비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결과가 1승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다음에 나와서 뭐 2승도 했고 최종 우승까지 우리가 하게 되다니 말이야 정말 믿을 수 없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 있었던 것들도 다 여기 오신 분들 덕분에 저희가 노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